그 장마가 앞으로 이제 끝날 거잖아요. 관리를 갖다가 그동안에 물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게 뿌리도 많이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뿌리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러한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고요. 예, 뭐 관련 그리고 제재 같은 이제 것도. 땅이 너무 이렇게 과습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, 그런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닐을 살짝씩 이렇게 찢어가지고 공기구멍도 내주시고 땅이 이렇게 이제 굳어버리는 물 빠지면서 굳는 그러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대라든지 막대기로 해가지고 그 뿌리 근根部에 좀한 두세 공 타공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땅을 좀 흔들어주는 거, 예, 공국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도 이제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네. 고추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예. 숙머지도 많이 오고, 네. 이제 원래 이제 밑에 하단 부위는 다 많이 달려도 이 위에서 좀 달아줘야 이제 수확량이 늘어나는데, 네. 위에 이제 숙머지도 오고 꽃이 다 떨어지니까 네. 제대로 이제 수확량이 좀 많이 드물다고 이제 수확할 게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네. 네,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. 네. 최대한 그 위에 좀 숙머지도 깨고 빨리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혀야 그래도 좀 네. 수확량이 늘릴 텐데, 거기에 대한 좀 방안이 있을까요?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. 그쵸, 엄청 많이 예, 왔죠. 엄청 많이 왔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,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양에 이렇게 물이 많이 잠길 거 아니에요. 예. 이 뿌리 근根부에. 예, 맞습니다. 이제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, 이게 토양 속에 있는 비료랑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비료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작물한테 순간적으로 이렇게 비절 현상이 많이 오거든요. 열매는 1차적으로 달린 것들은 꽤 있고,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꽃이 필때더 많은 그 하방을 달잖아요.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. 예, 그런데 그 뿌리에서는 먹을 거는 없고,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열매들이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키워야 될 자식들도 있고, 아직 이제 빨갛게 익은 것들은 없고, 어쩌다 한두 개씩 있겠죠. 이제 그 나머지 고추를 키워야 되고, 꽃도 같이 피어야 되고, 이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. 이제 그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이 다 비료로 인해서 되는 건데, 이런 비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숙머지 현상도 나오고,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잎이 노랗게 돼서 많이 이제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. 잎이 없어서 강합성을 못하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양분이 또 이제 또 합성이 안 되는 거고, 토양 속에 이제 또 비분도 없고, 이게 계속 이제 더 악화일로로 이제 치닫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비료 유실이 좀 생기더라도 웃걸음을 갖다가 좀 자주 해주시고, 아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오래가는 비료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는데, 아, 나는 뭐 3개월 가는 거 했는데, 6개월 가는 거 했는데, 뭐 이렇게 하면서 비료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비가 없었을 때, 평상시에는 이게 3개월도 갈수 있고 6개월도 갈수 있겠지만, 뭐 이렇게 비가 물속에 그 담겨서 사는 이러한 그 시간들이었는데, 그렇게 되면 비료들이 한 3개월 가는 것들도 이제 두 달만 가게 되는 거고,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추비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옆면으로는 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제재들을 살포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작물이 회복도 할수 있고, 하방을 갖다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드셨을까요, 근데 지금? 네? 지금 비절현상이 와서 위에 이제 착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니, 지금 안 착화 늦었죠? 안 늦었죠. 그 예. 8월 한 중순, 9월 초순까지 이렇게, 착화시킨 거는. 예, 꽃핀 거는 다그 수확이 50일, 60일이니까 예. 충분하죠. 여기는. 물론 이제 아직도, 예. 추운 지역은 이제 좀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. 예. 예. 물론 이제 숙머지 같은 경우는 깨기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. 밑에 좀 얼렁 수확을 좀 해야, 수확도 얼렁 좀 하고, 비분을 공급해야 좀잘 풀리긴 하는데, 네. 어쨌든 지금 토양에 비분이 없으니까, 예. 빨리 추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네, 그리고 그렇죠. 이제 요새는 관주 시설도 많이 하시는 농가분들이, 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비가 너무 계속 오다 보니까 네. 추비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셨다는 거예요, 네, 지금 그렇죠. 이제. 네.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제 어떤 농가분들은 비가 오더라도 중간중간
그러니까 과습 때문에 절대 물을 이제 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. 아니다 그래도 관주비로 들어갈 정도로 살짝 주는 거는 괜찮다. 네, 그렇죠. 실제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네,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게 맞죠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게 맞죠. 간수 시설이 돼 있는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. 이렇게 사이에 주먹걸음이라든가 이렇게 추비를 못 하시고 예. 그냥 간수로만 해야 되겠다. 예.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물론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을 많이 주면 가습되어 있는 데다 또 물을 준다는 거는 좋진 않겠죠. 예. 그렇지만 또 식물이 또 살아야 되니까요. 예. 뭐 얘네들도 그 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야 그 양분으로 인해서 뭐 열매도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절 현상이 없게끔 또 꽃도 예. 피우고 뭐 이런 추가적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쵸, 뭐 그쵸.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. 예,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간주를 하시더라도 물량을 최소한의 물량 딱 간주할 수 있는 예, 예. 딱 예를 들어서 뭐 1톤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200리터 뭐 이런 형태로요. 이제 아주 소량이라도 거름은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지금처럼 이제 만약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났을 때, 네 그렇죠. 훨씬 더 빨리 회복하고 또 열매를 빨리 달 수 있겠네요. 네 맞습니다. 예.